지금 현재 수미 경기 전설비입니다. 전설비. 연령대를 한 달에 7.9만 원. 아, 뭐야! 전설의 383점? 내가 잘못 본 거야? 아, 이게 왜 이래? 어제는 정재용 선수를 만나지 않나? 왜 나는 게임할 때마다 이렇게 빡, 촉박이 걸리는 거야? 갑자기 게임하기 싫어지는데? 아, 재수가 없네. 애들 컨디션 다 죽었어. 윙어 쓰레가 없네. 스케줄 오늘 신청 들어온 게,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 스케줄 신청 들어온 게, 별로, 아직까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10억 토너 오늘 합니다. 10억 토너 9시 할게요. 나는 팀캠이 싫어하는데, 뭐, 토트넘, 뭐, 아인트호븐, 15억 부캐. 15억 부캐가 그나마 좀 낫네. 부캐도 좀 지겨운데. 그래서 상대편한테 집중하자. 상대 굴리투도 있네? 상대 팀왜 이렇게 좋아? 야, 치달 막으려면 어떤 팀이 좋을까? 치달 막는 스쿼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치달 막는 스쿼드 뭐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캐스터 이번 판 지면 S입니다. 3연패라서 점수 엄청 까일 텐데.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캐스터 시작하자마자. 야,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 공격을 줬어. 이런 착한. 너무 착한 것 같아.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검은 큐릭. 어서 와요. 빨라. 뭔가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슈팅이 골 위쪽 구석으로 날아갔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패스를 하지 않은 것인데 골이 안 됐으니까요. 아, 좀 화가 날 만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월드 레전드 라우드럼 공 뺏길 염려는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 잘렸네. 공격 방향 읽고 발레 밀어서 패스 끌어냅니다. 굴리트, 검은 킬리, 굴리트. 굴리트 백패스 귀엽게 하는데?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침착한데요. 다비드 트레세기. 오우, 아, 순발력이 이건 스쿱턴이었던 것 같은데? 만들었군요. 스쿱턴이 나간 게 아닐까? 아스톤 빌라의 코너킥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찍어 본 겁니다. 제대로 된 슈팅입니다만 키퍼에게 걸립니다. 아, 뭐야, 이거, 어따 패스해?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솔텐베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피구. 축구공은 둥글고 축구에는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치게 된다면 이 팀이 유리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OT에서의 이 맨유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확실히 5백을 하니까 전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네. 크로스 찬스 만들어낼까요? 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거기서 봐, 스트라이커 내렸나? 가주는 기쁨이겠죠.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 내려놨네. 근데도 전개가 이렇게 안 돼? 스피파에 감행한 국가가 유엔 전개 진짜 안 돼. 상당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넓게 즐기는 스포츠인데 왜 그런지를 보여준 경기네요. 월드 레전드 피구. 눈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루이스 피구.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아, 상대가 눈치 까고 있었네. 방향 돌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 다음번에 한번 그대로 끌고 갑니다. 페이크를 서야겠어. 받쳐주고 있는데요. 월드 베스트 마이콘. 기회입니다. 아, 쿠르투아 귀엽네. 아, 우리 귀여운 쿠르투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주는데 2분만 줍니다. 헤딩! 네, 얼찌감치 떨어뜨립니다. 끝난 것 같은데? 위험해지기 와, 전에 끝났네. 찾아내야 됩니다. 크로스 기회인데요. 왼발의 마법사. 아, 멋진 슈팅!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경기 내용을 한번 간추려봐야겠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왜 좋던데? 네, 양팀 선수들이 이제 빠르게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 경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도 아니, 뭐 각각 구단 사정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로가 실패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만족하기 좀 어려운 이 흐름이었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아스톤 빌라의 여령들 한 달에 7만 9천으로 아까 이겼잖아. 키퍼 아주 적극적인 수비입니다. 아주 과감한 판단 좋습니다. 네. 국민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패스 지금입니다. 찬스인데요. 아, 좋았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아, 조금 허술해 보였는데요. 간신히 볼 막아냅니다. 네, 마리시가 됐습니다. 역시 플리트. 유럽리그 전설 차범근. 아,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아, 뭔가 만들어 갑니다. 너무 아니에요? 케이리그 더 클래시. 검은 클립, 블립. 왼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위기입니다. 공격을 막는 데 애먹긴 했습니다.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공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범근 넘어가나요? 좋은 크로스 찬스. 브리안 라우드롭. 등가진 선수와 함께 난 정지 안 먹어. 잘생긴 사람은 정지 안 먹어. 동료가 따라붙습니다. 오른 다이아몬드 웨어. 이건 패스. 안 돼 안 돼.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아이고 실수했다. 네, 압박 수비.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저기서 저기 스쿱턴을 쓰면 안 되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스쿱턴 쓰다가 공이 나갔네. 여령 대리는 여기 굳이 있지? www.여령.com. 어, 구리트 빠졌다. 나이스. 구리 선생 잘. 네 명이 한 번에 교체되는군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아, 그렇지. 그레이트인 라우드롭.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찬스. 패스가 좀 높았는데요. 네, 연결됩니다. 지금 다행히 상대편이 좀 위쪽. 상대편으로 봤을 때 왼쪽 네, 한쪽 정도밖에 공격을 안 해. 네, 빨리 다시 패스. 아직까지는 왼쪽에 그래서 잘 막고 있어. 멋진 협력 플레이. 오늘 경기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어, 잘생긴 사람은 정지 안 먹는다 얘기했지.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 팀 다 그렇고 뭐 스타도 많죠. 아, 다 죽었네.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경기를 마치고 이번 교체를 되돌아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이 과연 교체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결호의 찬스인데요. 잘 맞아. 아, 이걸 못 넣었어. 와, 이거를 못 넣다니. 이런 못난 놈. 또 다시 한번 이 선방인데요. 여전히 동점 상황이에요. 쉽게 무너지가 않아요. 차단합니다. 솔켄백. 와, 이걸 못 넣었어. 아, 말도 호날두가 와 말도 안 돼. 막바지 연장전으로 넘어갈 듯합니다. 어쩌면 승부차기까지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전세로 좋습니다. 동료들이
뒤를 마치러 따라갑니다. 아 길다 길어 유상철 길다 길어. 골킥 되겠습니다. 어 버닝으로 최진철 축하해요. 비싼 거 떴네.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포그바 우측면 지배자 마이크. 위로 너무 튀어나왔어. 자, 공격 조율이 중요한데요.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빌라의 코너킥. 상 8호는 엄청 상탄데. 캡틴 마블 롭슨. 가운데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서 넓게 연결하면 측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퀵! 아, 위험했다. 골에 걸렸네요. 저걸 막아내는군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런 컨디션이라고 한다면은 골넣기가요. 이거 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로랑 블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릴렉스. 여전히 야 놀래라. 어느 팀이든 한 순간의 실수. 버닝 집에서도 되게 내내 집에서 많이 안 주지. 연장 후반 시작합니다. 좋은 움직임. 다시 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골키퍼가 쳐냅니다. 아 이게 여전히 동점 상황인데요. 이게 다 골키퍼 덕분이에요.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브리안 라우드롭.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K리그 더 클래식 아디 유럽리그 전설 차범근.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팀 공유를 보고 올렸는데 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설의 300점 치고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300점 같아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4초로의 기회. 나이스! 루이스 히구의 골입니다. 또다시 득점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쐐기 골입니다. 아 이제는요 승부를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는 게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박 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한쪽 그것도 한쪽으로만. 종료위스를 울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그치 지금 보면은 계속 위쪽으로 지금 상대편 보면은 계속 여기로 차범근 쪽으로 2대1 패스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려. 모르죠 뭐. 원래 잘하는데 또 방금만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5백 써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 뭐 내가 뭘 알겠어 전설 B 주제에 그쵸? 전설 B가 전설 A 300점의 그 깊은 생각을 알 리가 있나.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평가해서 약간 혼자서 골 못 넣는 거 겁나 짜증나더라. 아 최용수 한번 쓰고 싶다. 최용수 왜 이렇게 후졌지? 아 미치겠네. 아 최영수 후졌어. 나중에 한번 또 써봐요. 아 아까 최영수 쓸걸 최영수 쓰는 생각 못했네. 아 본캐 정지 먹어서 이거 임시 본캐입니다. 너 본캐 아니야. 엘피 멀던 본캐 정지는 9월 20일. 뭐가 멀던 있어? 상대 무슨 팀이지 이거? 조합을 잘 무슨 점인지 모르겠네. 나 빨간 거 해도 돼요? 나 빨간 거 하고 싶은데. 아 양보 고마워. 양보 땡큐. 양보 고마워요. 이것도 바꿔봐. 낮밤 바꿔봐. 낮밤. 낮밤 있잖아. 낮밤. 밤이 난데? 알았어. 그럼 그냥 갑시다. 저건 안 바꾸네. 여리형 대리 3개월 하니까 팀이 이렇게 됐어. 이거 5월달부터 여리형 대리한 아이디거든요. 4월부터 했나 5월부터 했나.
부폰 멀던 없어. 부폰에 멀던 있는 시즌은 없어요. 모든 부폰은 멀던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 박문성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계인데요. 아, 뭐 매번 중계하면서 떨린다고 그래요. 네. 어쨌거나 오늘 경기 명승마무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대리가 개사기야 이제. 어드밴티지가 적용됩니다. 네, 지금 이제 손을 뻗었고요. 좋은 판단이에요. 슛! 이건 위험했다. 골키퍼 멋진데요. 런! 뛰어 얘들아, 뛰어.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클래식 이상철.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진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슛! 와! 옵니다. 아, 완벽했는데. 아, 오비야. 와, 진짜 멋있었는데. 마루세오턴 다음에 제트디 가만찬. 야, 이거 예술이었는데. 아트 사커의 진수였는데. 아, 파울이네. 프리킥입니다.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유벤투스도 뭐 괜찮지. 언제 사라 시세가 언제 사라지는데. 시세는 피파 온라인 시즌 끝날 때 사라져요. 공중한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리오넬 메시, 루카 마테우스. 자, 지금 올려야죠. 계속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마테우스 반대편 강하게 넘겨줍니다. 찬스, 슛. 자, 공은 다시 골키퍼에게. 파울 아니야 이거? 왜야 걸렸는데? 페르난도 비에로의 커팅입니다. 조주웨야. 선수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자, 동료가 옆에 있는데요. 아, 철호의 기회. 슈팅. 나이스 웨야. 조지웨야의 골입니다. 아, 우성룡 콤폭 빠지게 땅타케. 우성룡은 헤딩하려고 쓰는 거지. 우성용으로 드리블 치면 안 돼. 우성용은 공 잡자마자 DS 누르고 바로 슛 쏴야 되는 그런 선수예요. 가래기로 들어갔네. 왜야, 어젠 40억이었는데 오늘 못했네요. 아니, 스케줄 왜 안 해요? 오늘 그 토너먼트 있잖아.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38억? 어디가 좀 내렸네. 토너먼트 10억 토너먼트에요 이제. 이상철, 루이스 피구. 자,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 뺏길 염려는 없겠는데요. 아기는 고마워. 땡큐.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좋은. 아, 오타 패스. 아, 골키퍼 잘 처리합니다. 깔끔한 선방. 야, 이거 패스가 좀. 수비하는 법은 수비 숫자를 최대한 늘려요. 무슨 뜻이냐, 공격할 때 큐 버튼 누르지 말고. 유튜브에는 여리언 수비 강좌 꼭 보고. 우와! 우와! 대박!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아, 잘했다, 이거. 와. 80억 스쿼드 받아요. 아, 좋아. 이거 걸렸다. 타이밍이 너무나 멋졌어요. 역크로스. 와. 내 공 아니야? 노란블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싸움수 가투소. 좋은 움직임. 잘하네. 아, 무서워. 확실하게 뺏어옵니다. 월드 레전드 브레메. 공격해 들어갑니다. 직접 슈팅. 깜짝 놀랐어요. 방금 깜짝 놀랐어요. 메시가 캠벨한테 공을 따냈어. 아, 메시 무섭네.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회가 서로가 있었는데. 저는 패드 유저고요. 승리를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 기회를 살리느냐, 어느 팀이 바로 이런 기회를 살리느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해리 케인.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컷 유상철. 강력한 수비 해리 케인.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슬이 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걸 눈부신 선방이라고 하죠.
강한 슈팅 그대로 막아냅니다. 야, 이런 플레이는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죠. 골키퍼 대단하네요. 공유 한 명이 함께 달려들어갑니다. 트래커, 사네티. 공격진이 점차 진영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방어 찬스인데요. 아, 안 좋네. 백입니다. 월드레전 라우드러. 월드레전 라우드러. 동료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유비 유상철. 네. 자, 막았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 상황. 아, 유상철 빠뜨렸다. 헤리킹.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리오넬 메시. 자, 공을 잘 지켜냈는데. 자, 유상철 배터리가 없어서. 라우드롭 두 개, 나는 두 개 쓸 수 있어, 라우드롭. 잘생긴 사람은 두 개 써도 됩니다. 공격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아, 다 뺐죠, 이씨. 패스입니다. 유상철 피 없다, 피 없어. 헤리킹. 유상철 자빠지겠는데 이제?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골킥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요 수준 자체가 좀 있는 경기였어요. 예, 서로 어떤 추구받는 경기력이라든지 재밌는 경기 이어졌네요.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 팀이 여전히 동점인 상황에서 감독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7분 남았습니다. 공격하면서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니지, 이제 아니지. 따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인터셉트로 무산됩니다. 헤리케인. 레벤스 로테이치. 좋아, 좋아, 찬스 좋아, 그림 좋아, 그림 좋아, 그림 좋아, 그림 좋아, 그림 좋아, 그림 좋아. 네, 슈팅 시도할 만한 위치인데요. 아, 스포티치. 아, 잘렸네. 자, 결국 90분 동안 나가지 못한 양 팀입니다. 이 좋은 찬스였는데.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비를 상대 잘하네. 시작합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지지요? 수비에서 급하지 않아. 공로가 다시 줄 곳을 찾습니다. 보통 스쿱턴 쓰면 휙 하고 낚이는데.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뜩 움츠립니다. 멋진 태클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미카엘 라우드롭. 공격을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안드레아스 브레메. 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 오프사이드.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주심이 오프사이드 선언합니다. 어따차. 아, 왜야? 좀 됐어, 산 지 좀 됐어. 한 2주 됐나? 클라비 팔고, 아, 왜야, 샀어. 슈팅 기회. 아, 들어갔네? 오! 이거 상대 위로 찼으면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래로 쳤다. 코너 아웃, 코너킥 선언됩니다. 메시의 절묘한 슈팅, 키퍼가 막아냅니다. 아유, 대단한 선방이네요. 리드를 허용할 수도 있었는데 위기를 넘겼어요. 점수는 여전히 동점입니다. 근데 잘하네. 전설 씨 같지 않은데? 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전판 사람도 잘하는 것 같아. 브리안 라우드롭. 메시의 차단. 헤리케인. 그날두. 박채철 선수가 다가옵니다. 절묘한 패스. 호날두에게 다시 연결. 자, 열립니다. 네, 아주 수준 높은 팀인데요.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진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브리안 라우드롭. 미카엘 라우드롭. 데이빗 알라바. 좋은 기회. 나이스. 나가버리는군요.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라우드롭. 초스 한번만 하고 왼쪽에
받아줄 선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 PK인가? 골차 알라바 조지웨어 나이스와! 자, 감사합니다. 지돈이 감사하고. 120분에 넣었다. 120분. 두 선수 계속 주고 받습니다. 자, 패배를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심판 안 불어. 심판 어떻게 된 거야? 만의 골 터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종료 히스를 울리면서 경기가 상대 강등 매치였어. 왜 이렇게 힘드냐? 외야 두 골 넣었네. 외야 좋죠? 외야 세게도 안 찼어. 스케줄 시정 들어온 건 볼까요? 20억 스케. 20억 스케 어제 했어. 몸빵 스쿼드 할 사람. 여기서 10억 이상 스케줄 맡기신 분 중에서 몸빵 스쿼드 어때? 몸빵 스쿼드는 나는 하고 싶어. 이라이 소스 몸빵 스쿼드 하려면 할래요? 몸빵 할게 내가. 지면은 그럼 스케줄 합시다. 근데 분위기 좋잖아. 이 연승일 때는 계속 달려줘야 돼. 어서와 알렉산드로. 왜야 또 죽었네. 왜야. 야, 유상철 아까 전에 피 없었는데 지금 끝에 안 달았다. 어서와요 다들. 상대편 금카 트레제게 모라타. 아우씨엣. 유벤투스 팀 좋네. 반데사르도 유벤투스였어? 몰랐네. 맨유에 있기 전에 저기 유벤투스에서 데리고 온 거야? 설기현 벤제마. 난 벤제마. 설기현 별로더라. 설기현은 윙이 낫더라 차라리. 근데 왜 유벤투스라고 돼 있지 아까? 반데사르 아까 유벤투스 팀 등이잖아. 배성재입니다. 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맨유 경기는 지켜보는 팬들이 좀 많거든요.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라운드로.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유벤이 있었겠지. 있었으니까 저 이렇게 좋습니다. 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파울이야. 와, 이거 튀었으면 이거 당당히 좋았는데. 심판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려는 것 같은데요. 트레제게 인터셉트. 공격하는 유벤투스. 패스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검은 다이아몬드 웨야. 공 뺏어내는데요. 지금 같은 무섭네. 웨야도 밀어버리네. 공유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네, 열렸던데요. 찬스입니다. 강한 슈팅.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공유가 받쳐줍니다. 자꾸 패스가 잘못 나오네. 더글라스 코스타. 좋은 플레이입니다. 직접 슛. 잘 잡아냅니다. 공이 튀어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공격 좀 하자. 나도 공격 좀.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슈팅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검은 다이아몬드 웨야. 두 선수의 멋진 패스. 라우드럽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진짜 안 돼. 기아니치. 공 간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게임에 좀 집중할게요. 다들 어서 오고.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 이거 아니야. 진짜 이번 판 완전 헤매고 있어.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진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결정적인 슛. 와우! 아, 회춘하는 바람에,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 반대사르가? 반대사르 맨유에서 오래 뛰었잖아.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골키퍼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어, 이거 먹었다. 열립니다. 아, 나이 제한이 없어갖고. 나이가 좀 뭐, 수명이 있으잖아. 당연히 서빈님이 잘하죠. 비교가 안 되지. 무서울 거면, 동네 아저씨랑 프로게이머랑 비교하면 말이 되나, 그게. 아, 공간 찾아냅니다. 비교 상대가 잘못됐잖아. 같은 동네 아저씨랑 비교해줘야지. 동점골 나옵니다. 1대 1입니다. 자, 압박 플레이로 공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냅니다. 더글라스 코스타. 아이 참. 아니. 루인 미스. 호날두. 브리안 라우드롭.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찬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야, 크로스 기회. 공간 열립니다. 서로의 찬스. 나이스 유상철. 득점입니다. 야, 이번 판 쉽게 간다. 하프타임 기술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온 골이네요. 나스코는 2대 1입니다. 아저씨 괜찮아. 뭐. 나보다 잘하는 아저씨 많아요. 지금입니다. 찬스. 어우, 위험했다. 저기도 아저씨잖아. 저 누구죠? PC방 하는 아저씨 있잖아. 2호 선수도 아저씨잖아. 자, 키퍼가 방향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유상철, 나 유상철 또 이거 산 거 아니고 뽑은 거거든요? 그 카드 가서 나왔는데, 여기 형들 카드가 나왔는데, 그냥 팔기 전에 한번 써보고 팔자 이랬어. 쓸 선수가 없어갖고. 근데 상당히 괜찮네. 중위에 완전 마음에 들어. 아이고, 갔기 때문에 좀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알렉산드로 여기 나왔다. 상대편에 알렉산드로.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깔끔한 태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유상철. 동료를 이용하면서 공 잡아냅니다. 자, 날립니다. 아, 빅살. 어서 와요. 성당 나는 거의 속도 비교 거의 다 그런 거 아닌데 유상철은 뭐였는지 모르겠다. 속도했을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이거 지금 국회라서 성장 스탯이 모질라. 다 성장 스탯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트레즈기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디구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월드 레전드 웨어. 브리안 라우드롭. 네, 막았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나이스 카. 브리안 라우드롭.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골을 노립니다. K리그 더 클래식. 아, 이거 상당히 좋았는데 아깝다. 상대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아,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삽질했네. 살짝 스쳐 나갑니다. 드로잉. 두 개의 심장 레드베드. 유럽 리그 전설 트레제그.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타. 공 살아 있습니다. 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 줍니다. 아, 이걸 패스 똑바로 못 하네. 공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급진 차단. 공격수를 끊어냅니다. 나도 좀 아쉽다. 아까 그 패스는 제대로 뚝뚝 들어갔으면 골인데. 절묘한 패스. 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골 앞선 상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공부가 옆에 있는데요. 자, 후반 40분 경과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여전히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글라스 코스타. 모라타. 모라타. 위기다, 위기.
맞춰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 거의 이겼네. 그래서 공격이 연결됩니다. 어, 아직 안 끝났어. 아예 엄살. 오늘 토너 합니다. 오늘 9시 토너 하고요. 어, 두 개를 넣어서요. 어, 한 판만 더 이기면 또 승급전이다. 가자, 승급! 부득이 좋다. 확실히 나는 게임하면 앞부분은 잘하는데 뒤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어, 더 못하는 것 같아. 후군이 참가 못해? 아, 우리 에이스가 후군이요? 역대 2회 우승인가? 아, 후군이가 참가 못해? 안타깝네. 비에이라 섰다. 근데 비에이라 섰는데 늘 데가 없네. 애들 컨디션 다 좋아갖고. 지면 스케줄 한다고 했잖아, 지면. 이기고 있는데 연승할 때는 분위기 좋을 때는 계속 가야 달려야지. 연승할 때 연승을 끊으면 안 돼. 흐름이 죽잖아. 반니, 베스트, 히바우드, 블랑, 퍼디, 레벨, 슈마이켈. 좋아. 가보자. 윙어가 하나 모질라네. 윙어를 하나 사야겠네. 안정한 윙어로 한번 가볼까요? 안정한? 안느? 최용수를 윙으로 넣었어? 아, 한 번 우승, 두 번 준우승. 아, 대단한다. 후군이. 나이는 15살인가? 13살인가? 그럼 너 오늘 여령 대리 이용권 후보에 못 올라가겠네. 아. 자, 오늘 9시에 10억 토너먼트 있고, 그 다음에 10시에, 맨날 하는 문상 이벤트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에 문상 이벤트 전에, 오늘 카페 이름 정하겠습니다. 카페 이름. 5백이 대세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5백 쓰고 있어요. 수비가 하도 못해갖고 내가. 요즘 수비가 하도 안 돼갖고, 5백으로 바꿨어, 그냥. 근데 뭐 괜찮더라고. 국제대회에서도 5백 다 쓰잖아. 아주 쉽게 공가로 챕니다.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월드 베스트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슈팅 기회. 안정화. 나이스 안드. 골을 만들어 냅니다. 파이브 백이 비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되게 뭘 솔직히 말할게요. 나 기분 나빠. 파이브 백이 비매라는 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야. 무식한 소리. 파이브 백이 왜 비매너란 소리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데 그 역사와 유래를 얘기해 줄게. 내가 이 판 끝나고 얘기해 줄게. 어, 진짜 파이브 백이 비매라는 얘기는 진짜 무식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나라당 같은 아저씨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막말을 막 해. 전부 다 모르니까 다 빨갱이라 그래. 똑같은 거야 진짜. 자기가 무식하면서 남한테 비매너래. 그게 제일 비매너죠. 비매너도 아닌데. 내가 그 유래를 알려줄게. 그 유래를. 그게 왜 비매너 소리가 나오게 됐는지. 최근에는요, 바로 이웃 동네. 그럼 EACC는 뭐 진짜 다 누구 말이죠? 저기 말고 비매너만 참가하는 거냐? 자, 빠집니다. 오, 나이스 수비. 첫 번째 슈팅 막았습니다. 지박 토너 합니다. 넘겨줍니다. 아, 이거 들어갔다. 네, 열렸던데요. 오, 야, 이거 히바우드가 왼발잡이라서 이거 안 들어간 것 같아. 플레이 상황. 아, 이거 갑자기 이거 빡쳐갖고 내가 지금 밸런스가 무너지네. 검은 다이아몬드 왜야?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패스 이어봤습니다. 월드백 호날두. 아, 이걸 막네. 가스로 쳐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혼전 상황인데요. 수비수 헤딩 멀리 보냅니다. 찬스인데요. 좋은 시도. 와. 약한 발에 걸립니다. 아까비 10억 토너먼트는 10억 넘으면 못하고요. 부담 가치를 10억으로 낮추면 됩니다. 선수를 좀 밑으로 빼든가 국회로 하든가.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면은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저희도 좀 신나기도 할 수 있어요. 국회도 더 커지고요. 네. 월드 레전드. 아이고 실수했다. 공 뺏깁니다. 아, 지금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빠른데 지금 흥분해갖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공간 열립니다.
부족한 리턴 패스. 그렇지. 우와 이걸 막았어. 말도 안 돼. 와 이걸 막아. 와 이걸 막네. 나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10억 톤 오늘부터는 이제 당분간 10억 토너먼트로 할게요.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했는데 이런 멋진 결과로 연결되는군요.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건 뭐 사실 피스를 흘리면서 하프타임 맞이합니다. 벌써 경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보는 재미를 제대로 선사하는 경기였는데 네. 전반전 경기 내용 뭔가 더 흥미진진한 후반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실 양팀 감독들이요 경기 전에 야 오늘 경기는 우리가 손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아 이러지 못했어요. 지금 상대 아주 치열하게 경기가 갔는데 야 경기 재밌습니다. 자,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저로의 찬스. 아,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문전세로 좋습니다. 아. 검은 다이아몬드 웨야. 나이스 탈탈 터네. 골입니다. 10억 스쿼드는 그래서 좋은 팀 많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10억이면. 나는 팀으로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뭐지 이거? 오는군요. 무슨 것이지? 방향이 뛰어 쉽지 않아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수비가 방어벽을 잘 구축하긴 했는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햇님 다린 거 햇님 다린 거는 뭐야 웃기다 그거. 오우 야 상대편 잘 찼는데 이거. 아 그 이름 생각이야. 투블러 그래 투블러. 투블러 여자친구가 잘라준 거야.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보면 두 팀 다 그렇고 뭐 스타도 많죠. 스토리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호날두. 왼발의 마법사 기스. 프란츠 베켄바워. 안정환이 그나저나 괜찮네. 어, 아니요. 여자친구 그냥 일반인이에요. 미용사 아니고 그냥 여자 일반인인데 내가 저기 뭐야? 바디깡 주면서 나 이거 잘라 줘. 이렇게 해서 잘라 줘. 이렇게 해 갖고 자른 거예요. 요즘에는 투블러 엄청 많이 자르는 거. 나우드롭 깔끔한 패스. 아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술 이해도도 높고 패스 연결이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못 넣었어.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교체를 위해서 중거리슛 한번 때리고 코너킥 누르겠다. 월드 레전드 웨야. 아, 슈팅 시도. 아이고 들어가 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교체를 위해서 쏜 건데, 아이고 들어갔어. 고마워요, 땡큐. 아이고 이런 민망할 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추가 득점. 아, 이 코너킥 유도 슛이었는데. 상대가 좀 따라오기 좀 골이 됐네. 세 명의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4대 0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왼발의 마법사 히바우. 생강 스콜스. 월드 레전드 반니스텔로이. 기가 막힌 태클입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골킥입니다. 어서 와요. 관중들이 오늘 경기 25 글쎄. 완전히 빠져. 투캐면 좋은 선수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LP CPU에 좋은 선수가 많아서. 뭐 함정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와. 한 번 더. 월드 레전드 반니스. 와, 반니? 슈팅할 때 정확성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콤파니는 안 써봐서 그런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 콤파니 좋아요?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채용 수술했네. 콜스 콜스. 외야 같았으면 안 뺏기는데.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월드 레전드 기스.
정말 투치한 되나 어림없어. 자 승급전 갑시다. 승급전.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2판 끝나고 내가 이제 5백에 대해서 설명을 주려고 했는데 승급전이다 보니까 승급전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승급전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LB 말디니 괜찮죠. 월드 레전드 말디니 얘기하는 거지. 말디니 짱 좋지. 월드 레전드. 홈파리 하면 할 말 없지. 1카 얘기하는 건데. 24골로 팀 맞추면 괜찮아요. 스포티치 죽었네. 그거 아니야. 저 전술 수치 옛날 거랑 똑같아요. 포메이션만 바꾸고 전술 수치는 이 옛날에 유튜브에 나온 그 그거랑 똑같아. 아 LP 콤파니 1가 썼어. 아 그래서 콤파니가 인기가 많은가? 난 콤파니 안 써봐서. 콤파니가 키 크고 저기 민첩 빠른데 유리몸 있는 건 어때? 콤파니 유리몸 있지 않아요? 그게 게임상에서 수비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야 이거 밤으로 해주면 안 돼? 밤? 유니폼 말고 밤. 유니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밤. 못 알아듣네. 이걸 바꾸라고 밤으로. 못 알아듣네. 쉐링엄 시어런 저는 시어로 추천. 아니 쉐링엄 추천할게요. 아니 인저리 프론이야. 그거 옛날 그걸 똑같은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인저리 프론이야? 아닌데. 인저리 프론 아닌데. 우성용 써보면. 아 어제 정신영 선수한테 탈탈 털렸어요. 아, 너무 잘하더라. 전력도 전력이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모으고 있죠. 오늘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어드밴티지를 잘 살리고 가는 거겠죠. 아 이럴 때 이거 경기 아주 깔끔하게. 맞아요. 이거 호날두다 그거 넣을 줄 알았는데 못 넣었어. 어! 아 승급전. 자 이제 게임에 집중할게요. 여령 PC 노트나 안 팔고. 개인기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 어제 생각하다가 잠시 딴 생각했나봐. 아 저런 슈팅은 지켜보면서 찬스인데요. 자 슈트하는데요. 자 두 선수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주고 갔습니다. 아 지금은 방금 전 플레이에 자 유상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야? 조지 웨어. 나이스 웨어. 조지 웨어의 골입니다. 아 이해로구나. 불황이 났나요? 기본적인 아 이해로 한 번도 안 써봐서 이번에 샀는데 좋았거든요. 동점골 나옵니다. 큰맘 먹고 샀는데 내가 여태까지 사본 선수 중에 수비수 중에 제일 비싼 선수야. 지금 이해로 월드 레전드 베스트 문자를 침투합니다. 토스바 강타. 오! 자, 슈팅 마무리. 아! 옵사이드. 아. 야, 이 사람 운이 왜 이렇게 좋냐. 와. 들어갈 뻔했다. 물론 이제 공격수 중에서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사이드였겠지만은 지금은 좀 앞서 있었어요. 옵사이드 맞습니다. 네. 리스피그. 아드레미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상철 리스피그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의 찬스인데요. 아우 어따 패스 유상철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상대편한테 패스 해줬어. 카이저 베켄바워 바로 찬. 어 또 걸렸어. 잘 맞았는데요. 아 나 미치겠네. 이번 판은 아주 그냥 재수가 없네. 재수가 전에 엑스박스 360 유저고요. 내 거 해상도 좀 난 유튜브랑 동시 방송하고 있어갖고 아프리카 해상도 좀 낮게 해놨어요. 야, 아다리도 실력이죠. 근데 좀 짜증이 나. 내가 아다리 하면 기분 좋잖아, 그쵸? 집중해야지. 집중. 승급전은 첫판 지면 올라가기 힘들어. 동료가
추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 공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자꾸 지금 월드베스트 호날두. 월드베스트 호날두. 아이씨. 공격 무산됩니다. 골킥. 아깝다. 골킥 선언됩니다. 아니, 저 우승한 적 없어요. 팀 플레이로 1등, 1등 내보냈을 뿐 우승한 적 없어요. 이상철, 조주웨어. 네, 슈팅 시도할 만한 위치인데요. 다시 한번 패스 연결. 아우, 아까워라. 아까비. 차단됩니다. 찬스. 나이스 홈. 자, 이번에 마지막 슛은 CD 슛. 아, 이 장풍이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2대2.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세컨 볼을 잘 먹어. 하비에르 사네티. 상대방이 인자기네. 인자기. 인간 인자기. 지금 추가 시간으로 2분을 주는군요. 아, 또 실수했어. 멋지게 차단합니다. 루이스 비그, 월드 레전드 글랑. 동료들이 공간 불어 그냥 쇄도합니다. 자,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CD 슛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오연승은 CD 슛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어가요. 뭐 누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누구는 뭐 미세한 슛이다,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잘 들어가면 됐지만, 무슨 슛이든 뭐가 중요하겠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나이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 공 뺏깁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패스가 좋은데요. 왜야 받아. 아, 왜야. 더 여유 있게 세이브.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골 스코어스. 전후의 기회. 네, 공을 빼고 잘하냐 상대편. 월드 레전드 라우드럼. 자, 수비가 실책합니다. 자,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어 갑니다. 방금 또 쳤어. 팀은 쟤한테가 공수현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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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서로의 찬스. 오우, 네. 나이스. 나도 하나 했다. 리드를 잡는 골이 터집니다.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아, 상대는 두 개지. 너 두 개 나 하나 나 하나. 아다리. 아, 이렇게 좁은 각도에서 정말 보기 드문 골이 나옵니다. 아, 이건 골키퍼 좀 아쉽네요. 이제 호날두도 수비야. 들어와. 맞기 쉬운 슈팅이었는데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을 내줬네요. 좋은 움직임 조지 웨야. 공 뺏길 염려는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태클입니다. 로랑 블랑.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팀이 공 가져갑니다. 찬스인데요. 여기서 나이스 홈. 세기 골. 티스 흘리는 짝으로 호날두 추천할게요. 양팀의 점수차 1점이 더 늘었습니다. 아, 포스트가 살리네요. 공이 튕겨 나오지 않고요.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오늘 골이 많이 나오는데요. 4대2입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유럽리그 전설 스콜스. 상대 선수로부터 공 다시 뺏어옵니다. 차단합니다. 솔켄베르. 킴. 유상철의 깔끔한 패스. 아, 이거 뺏겼네. 반반은 쓰기가 어려운 선수라. 반반 쓸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건데. 반반 쓰고 20경기 어딘데요. 반반은 되게 반반 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그냥 몸빵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거 DS였어요. DS.
이거 교체한 다음에 일부러 밖으로 뺄게요. 우리 A급 선수들 좀 쉬게 해주려고. 꺼내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벤치입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얘는 노망주. 최용수 방금 봤어? 뛰다 멈추는 거? 슈팅 기회. 네, 저로의 기회를 최용수 수졌어. 최용수 응카인데 수졌어요. 완전 왜 이렇게 멀리서 차? 함께 경기 끝납니다. 벤제마 날도 물론 저는 그 키슬링을 안 써서 모르겠네. 자, 호날두 두 골 외환 골. 한 골 누가 넣었지? 라우드루프 한 골. 우성용 은카 궁금하게. 오죽했으면 닉네임이 우성용이야. 우성용 은카 나도 쓰고 싶은데 그 몸싸움이 어떤지 모르겠어. 우성용 1카는 월클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치, 반바 쓰기 어려워. 반바가, 좀 쓰기 어려워. 근데 좋기는 좋아요. 나도 반바 써보고 깜짝 놀랐어. 좋아서. 이래서 반바 하는구나. 반바가 옛날만큼 많이 안 들어와. 이계정은 전설 A 처음 가요. 난 지금 나보고 전설 A 처음 가냐고 물어본 적 깜짝 놀랐네. 페페 컨디션 섰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푸케 투톱? 그 질문은 이거 저희 지금 이거 승급전이거든요. 승급전 끝나고 질문 다 몰아서 받을게. 두 판만 하고 재수 좀 한 판만 여기서 끝내고 몰아서 받을게요. 집중 좀 할게. 이해 좀 부탁드려요. 승급전 중요한 판이라. 상대편 이번에 팀이 겁나 좋네. 난 이런 팀이 제일 무서워. 팀 좋은 팀. 아, 이번 판 좀 애매하네. 아, 또띠도 죽었어. 아우, 씨. 자, 어서와요. 페페, 오카, 싸서 쓰는 거예요. 저 싸게 샀거든요. 그 시세 오기 전에. 그렇게 좋다고 하긴 좀 뭐하고, 그나마 싸서. 그치. 나 이거 4억인가 3억에 산 것 같아. 겁나 쌌어, 오카. 그래갖고, 아, 이거 싼데 한번 써보자 이랬는데, 팔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애들 다 죽었을 때. 마블링 고마워, 땡큐. 자, 순위 경기 중이라 집중 좀 하겠습니다. 위험해. 두 선생 사기야. 와, 제 껴졌어. 파트릭 비에이라 멋진 선방입니다. 10억 턴오버 다 9시 코너킥 선언됩니다. 골키퍼 멋진 선방 보여줍니다. 저기 저렇게 차는 스타일이네. 차는 스타일 외워놓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수가 전환됩니다. 사네키 K리그 더 클래식 이상철 가스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과감한 슛. 아, 이거 좋았는데. 공 잡아냅니다. 자, 위험하다. 유상철 들어와. 유상철 수비 숫자 늘려야 돼. 수비 숫자. 자,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월드 레전드 긱스. 긱스의 패스 시도가 차단됐다. 이 패스가 왜 절로 가지? 트랙골 트레제게 공 뺏겼습니다. 검은 다이아몬드 웨야. 자, 문전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넣어야죠. 나이스 홀. 멋진 골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예. 지금 유견승 중이에요. 아, 완벽한 패스였습니다. 조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했는데. 아, 리플 센스 좋고 상대편.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건 뭐 사실 요즘에는 논스톱 슛이 좀 잘 들어가. 지금 예전에는 패치 저 엔진 패치 언제 패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논스톱 패스 진짜 안 들어갔잖아요. 논스톱 패스 하려고 그러면 수비가 달려와서 무조건 막았잖아. 힘도 겁나 약하게 소녀슛 나가고. 근데 요즘에는 논스톱 슛이 잘 들어가더라고. 월드 베스트 호날두. 호날두에게 다시 연결. 아 걸렸다. 참 좋은 찬스였는데. 자 유상철 들어오고 뺐지마 그렇지. 저 방금 같은 경우는 방금은 CD슛이었나? 방금 본능적으로 차서 모르겠다. D슛이었나? 전 D 아니면 CD, ZD 요거 세 개 쓰는데 방금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D였나 봐.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제가 CD나 ZD 쏘면 CD슛, ZD슛 얘기해주거든요. 왼발의 마법사 킥스. 나가라. 월드 레전 라우드로. 오케이 나갔다. 네, 골킥 선언됩니다. 관중들이 이 두 팀의 맞대결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고 패스 있어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검은 클립, 블립, 아 절호의 기회. 자 여기서 슛, 차범근의 절묘한 슈팅. 키퍼가 전술은 유튜브에 여령 전술 검색하면 나오는 그거예요. 심히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이거 나오면 안 돼, 월드 레전드 블립, 자 이번에 나오다 들어갔어요. 남았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나왔으면 골 먹었을 거야. 상대가 눈치 까고 멀리 쳤네.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정확한 택. 아 끝났네. 아깝다.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아웃으로 형도로 봤어. 형제잖아. 형제를 같이 써야지. 전반전입니다. 아 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상당히 팽팽했는데요. 네. 이런 경기는 쉽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월드 레전 라우드로.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자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검은 튤립 굴리. 아씨. 자 빠집니다. 나이스 이해로.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찬스인데요. 아 픽사 정말 잘 막았군요. 아웃사이드 슈팅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웃사이드 슈팅. 아웃사이드 슈팅은 아니 스케줄이면 전설 A를 가야지. 내가 강좌로 좀 찍고 설명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강좌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전설 A를 찍고 강좌 영상을 만들어야 좀 체면이 쓰잖아. 상팀이 공 가져갑니다. 만약에 오늘 전설 A 닮으면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밀어놨던 숙제를 좀 해야지. 포메이션 같은 것도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 공격 침투입니다. 1대1 상황. 워터패스? 뭐야 이거? 오늘 스케줄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10억 토너먼트 아니 9시에 토너먼트 있어갖고.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오늘 토너먼트 참가자 중에 한 명 뽑아서 열이형들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그렇지. 아 재수 없네.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경기인데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오늘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신청해 주세요.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직장이나 방송을 오래를 못 해갖고 보통 한 10시 반쯤 끝나거든요. 저는 패스 연결로 상대 진영 곳곳을 누비입니다. 유비 유상철. 옵사이드냐 아니냐? 옵사이드 아니네. 공을 소유한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상대 좀 멘탈 나갔나? 자, 패스 플레이를 펼칩니다만 좋지 않았습니다. AI야? 아웃프론트 AI래 AI. 11 은카스. 제가 원래 11호 날도 은카스 썼어요. 11호 날도 은카스. 11호 날도 은카스 제일 좋아해. 싸고. 요즘 안 싼데 원래 싸고 몸빵 좋고 골결 좋고. 수비 라인을 좌우로 넓게 벌리면서 저번에 엔전의 챔피언십 보니까 11호 날도 랭커도 엄청 많이 쓰더라고. 챔피언십에서. 네,
서커스 하듯이 골을 지켜냅니다. 라운드럼.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김대표는 지금 멘탈 많이 흔들리는 느낌 나네. 자, 미니에 보고 패스. 월드 레전드 피구. 자, 좋아. 시간 충분히 쓰고. 88분. 시간 충분히 쓰고. 자, 꺾어줄 수 있습니다. 끝. 아, 전설 A 찍었다. 아, 경기 아, 드디어 이 아이디로 전설 A 찍었다. 아, 아, 멋있게 멋있게 올라왔는데요.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아, 어저께도 갈 뻔했는데 어저께 못 갔거든. 어저께 승급 한 판만 이기면 승급전인데 거기서 져가지고 그때 정재영 선수 만나서 졌나? 그 뒤로 쭈루룩 졌어. 아씨, 어제 전설에 찍고 싶었는데. 아, 외야 전화 너무 좋아요. 빠라밤. 아, 진짜 힘들게 왔다. 힘들게 왔어. 아, 감사합니다. 땡큐. 스포티치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744위. 와우, 기분 좋고. 전에 전설에 찍으면 이제 게임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승. 아까 전술 물어본 분들이 있어서 전술 설명 좀 드릴게. 전술은 저는 유튜브에 여리형 전술 검색하면 2015년 12월 달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영상 그거 그대로예요. 2015년 12월 이후로 전술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바꿨어. 크로스가 50에서 1로 바꿨나? 이것만 바꾸고 하나도 안 바꿨고요. 자, 일단 오늘 스타트가 좋았어. 아까 첫 판에 전설의 300점 이겼잖아, 그쵸? 그게 시작이 좋았어. 아, 이때 감이 좋더라고, 이때. 어딨지? 이거다. 상대편 보고자. 390점이네. 겁나 잘하네. 이 사람 이기고 나서 뭔가 필이 좋았어. 인벤은 뭘 올려? 인벤은 나 올리는 거 싫어하는데. 인벤은 나 되게 싫어해. 아, 이거 부캐지? 어쩐지. 기록이 아무것도 없더라, 씨.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까 5백 3